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미국의 선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승자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법정 다툼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특파원. 자, 워싱턴은 지금 아침 9시쯤 됐을 텐데, 자, 승자는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날이 훤하게 밝았지만 아직까지 당선인 확정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사전 우편 투표 일부 경합주에서 개표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요. 선거인단 바이든 238, 트럼프 213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의 경합주 중 5곳에서 일단 우세하거나 이미 승세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후보 역시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역전하거나 격차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전 우표 투표 개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목요일 한국 시간 목요일 저녁까지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소송전을 불사할 경우에는 이 당선인 자체를 확정짓지 못하는 당선인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승부가 굉장히 치열할수록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두 후보는 굉장히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뒤로 백악관이 보이는데 양쪽 지지자들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백악관 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철조망 뒤로 저 하얀색 낮은 담장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설치된 콘크리트 벽입니다. 이 시위자들의 진입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밤에 한 1,000명의 이반 트럼프 시위자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일촉즉발, 언제든 예측 불가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때문에 경찰의 그 경비 경력도 지금 강화된 상태입니다. 개표 결과가 바뀌거나 또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경력은 오늘도 더 많이 강화가 될것 같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저 백악관 뒤에서 지지자들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 웨밍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